아이고 테라타노브 MC인가요? 끄덕인 줄도 모르고 갱갱 나 You would like Halo Top One through the chug wonder like the station 동네 사람도 얘들아 뭐야 오늘따라 왜 이리 도라에몽에 나오는 노진구 새끼마냥 질질 짜면서 등장합니까? 에이 짐승의몽 뭐 이 새끼야? 누구 보고 노진구래? 맞아용 어딜 노진구랑 비교해용 그치? 노진구가 낫죠용 오늘 데이트하러 나갔던 거 아니야 슝냥? 아니 그게 말이야 한번 들어봐 이게 대체 누구 잘못인지 응? 아니 오늘 다슬이가 만나자마자 자기 뭐 달라진 거 없냐고 물어보는 거야 맞아 진짜 당황스러웠다고 아니 아무리 봐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 미세한 차이를 내가 어떻게 아냔 말이야 그치만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친인데 몰라보면 서운하지 않게 슝냥 그치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내가 무슨 틀린 그림 찾기 초고수도 아니고 다슬이가 뭐가 달라진 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다고 했더니 나한테 엄청 서운하다면서 도로 집으로 가버렸다니깐 하긴 여자들이 아주 작은 변화도 알아주길 바라는 게 좀 심하긴 합니까 정황만 들었을 땐 다슬이가 별것도 아닌 걸로 과하게 서운해한 게 확실하군요 그치 그치 와 나 진짜 아까 너무 억울해서 죽을 뻔했어 그래!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아 맞다! 다슬이가 자기 평소 사진이랑 오늘 사진 보내주면서 정말 전혀 모르겠냐고 물어보더라! 니들도 한번 직접 봐봐! 자 이게 다슬이 평소 사진이고 자 이게 오늘 다슬이야! 니들이 봐도 뭐가 달라진 건지 전혀 모르겠지! 이건 확실히 개빡칠만 하네용 그치 그치! 나도 이제 슬슬 빡칠라 그래! 너 말고 여친이 개빡치겠다고 이 찌발란마! 미스트 프렌즈 출진! 구입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아니, 니들은 뭐가 달라졌는지 바로 알겠다고? 대체 어떻게? 이걸 못 알아채는 게 말이 됨냥? 뭔 소리야, 이걸 어떻게 알아? 난 아무리 봐도 전혀 모르겠단 말이야! 안경을 안 꼈잖아, 이 눈치 없는 진단해라! 아, 그러네! 그러고 보니 안경을 안 꼈구나? 와, 이걸 왜 몰랐지? 이 정도면 이 새끼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뇌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슬이 누나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이해가 됨냥 그 정도야? 내가 그렇게 눈치가 없나? 원래 눈치 없는 새끼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난 연애할 자격도 없는 눈업진이야 나 같은 건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고 맞아요 아니 보통이라면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위로도 해줄 가치가 있는 새끼한테 해주는 거죠 아무튼 이제 어떡합냥? 일단 다슬이 누나 화부터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님냥? 그러게 대충 카톡으로 미안하다고 하면 되려나? 아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니들이 좀 알려줘 나 눈업진이잖아 대충 카톡으로 사과하면 누가 받아줍니까? 전화로 사과하십시오 전화? 전화는 좀 무서운데 그럼 헤어지던가 알았어 걸게 건다고 잠깐 걸어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어? 여보세요? 여보 맞아용 딱 맞아 전화다잉 그러면 이건 어때? 여보세요? 다슬아, 집 잘 들어갔니? 무슨 상관이에요? 나한텐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너한테 관심이 없긴 왜 없어? 오빠 난 말이야 오늘 네가 뭘 먹었는지도 궁금하고 무슨 수업을 듣는지도 궁금하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궁금하고 무슨 색 팬티를 그냥 나가 뒤지십시오 디자인 찌발라봐 아이씨 그럼 뭐 어쩌라고 니들이 좀 알려주던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달라진 건 알고 있었는데 그냥 장난을 과하게 쳐서 이렇게 됐다면서 사과하면 훨씬 기분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그치만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못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장난으로 그런 척해서 조금이라도 화를 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눈치 좀 챙겨 있지 말라마 아 오케이 오케이 뭔 소린지 알았어 이제 시뮬레이션 말고 진짜로 건다 진짜 제대로 알아들었겠지용 여보세요? 다슬아, 집 잘 들어갔니? 무슨 상관이에요? 나한텐 관심도 없으면서 아니, 그게... 미안해, 장난이었어!
장난이요? 응. 뭐가 달라진 건지는 당연히 알고 있었지. 근데 그냥 놀리고 싶어서 모른 척하면서 장난 좀 친 건데 그게 너무 과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가 오늘 뭐가 달랐는데요? 안경! 평소에는 안경 꼈는데 오늘은 안 꼈잖아. 내가 설마 이걸 몰랐겠어? 모르면 그건 뇌가 없는 거지. 또 다른 건요? 뭐? 다른 거? 네. 다른 거 달라진 건 더 없었어요? 그게... 발톱 깎았나? 틴트색 크림슨 레드에서 루비레드로 바꿨잖아요. 역시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 거죠?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여보세요? 다스라! 다스라! 진짜 어이없어. 아마 안경 벗은 것도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몰랐을 거야.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안경 벗은 걸 몰라본 건 아니지 않을까? 아니에요. 만났을 때 반응 보면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었다고요. 누가 장난을 그런 식으로 쳐... 그렇지만 아빠는 그 녀석이 더 좋게 보이는걸? 네? 아니 이게 왜 좋게 보여요? 뭐 그 녀석 눈에는 안경 낀 너나 안경 안 낀 너나 전부 예뻐 보인다는 거잖아. 네? 그동안 다른 남자들은 네가 안경 벗은 걸 보고 나서 갑자기 수작을 걸었다며. 그런 놈들에 비하면 아빠는 그 녀석이 꽤나 진국 같은데? 달라진 거 없냐고? 글쎄 뭐 그냥 평소처럼 이쁜데? 치, 바보.